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커피를 사랑하는 남자, 이소은입니다. 벌써 2,400명이 넘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너무 짱이에요. 선생님, 요새 질문 많이 받는다고 소문났어요. 뭐, 요즘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생기셨냐. 뭐, 그런 질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너무 짱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너무 짱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살균우유랑 멸균우유랑 차이가 있나요? 쉽게 생각하면 마트에서 일반적으로 사 먹는 거는 이제 살균우유. 그다음 멸균이라면은 그 유통기한을 좀 더 길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균을 죽여놓은 거죠. 어떤 게 더 거품이 잘 나는지. 거품이란 건 제가 직접 해보니까 살균이 됐건 멸균이 됐건 거품이 다 잘 나요. 아, 그럼 직접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당연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뭐 늘 써왔던 이 그 살균우유 가지고 한번 제가 거품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살균우유도 써보고 멸균우유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품을 내보면 사실은 다 잘 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똑같냐고. 근데 사실은 제 인생에서 세상에서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면 똑같은 건 세상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때요? 잘 난다는 거. 그지만 저는 똑같다고 이해하지는 못하겠어요. 그건 어때요? 각 회사마다 또 제품마다 또 계절마다 또 다 틀리기 때문에. 네, 선생님.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차이가 안 나네요. 차이가 안 나는 거는 눈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차이는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둘 다 잘 난다라고 생각하지.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좀 그죠. 뭐 사이도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이게 뭐 화분조 들으면 0.1%도 차이 나지 않을까요? 왜? 유지방 함량도 다를 거고. 그러니까 멸균이 유지방 함량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살균이 유지방 함량이 조금 낮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어려운 차이는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두 개 다 잘 난다는 건 어느 영역대, 이게 정상적이라는 영역대에서 두 개 다 잘 난다는 거지 똑같다는 얘기는 그죠? 안 맞는 표현 아닐까 싶어요. 아, 그렇네요. 네네. 두 개 다 잘 나네요. 그죠? 살균과 멸균 중에서 어떤 게 더 맛있나요? 제가 이렇게 우유를 살균우유가 멸균우유 보면 뭐 사람마다 다 뭐 다르고 뭐 또 제 맛이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맛은 아니지만 제가 먹어보면 느낌이 그래요. 살균우유를 먹으면 약간 덜 익은 김치 먹는 느낌이다. 그러면 멸균우유 먹으면 익은 김치 먹는 느낌이다. 약간 그런 느낌도 제가 되게 받아요. 그러니까 결과로 보면은 살균우유는 약간 좀 맑다, 깔끔하다, 깨끗하다 뭐 이런 느낌이라면 멸균우유는 어때요? 걸쭉하다? 입안에 좀 약간 뭐 그런 느낌, 뭐 약간 표현하기는 참 힘들지만 약간 좀 그 뭐랄까 그 맑은 기름보다는 좀 약간 좀 뭐 부드럽다? 뭐 이렇게 표현? 표현하기 좀 되게 애매한데 살균과 멸균이 맛이 같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우리가 이 두 개를 가지고 상대 평가를 했을 때는 누구는 살균우유가 많이 좋다, 누구는 멸균우유가 많은 게 좋다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절대 평가를 들어본다면 관련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우유의 맛을 아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커피에 우유에 들어가서 커피하고 우유가 조화된 그 하나의 커피 메뉴의 맛을 즐기는 게 목적인지 이걸 본다면 저는 어때요? 둘 다 맛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맛도 둘 다 좋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헷갈리거든요. 아, 그러세요? 둘 다 맛있다, 둘 다 좋다 이렇게 들리는데 선생님이 제 입장이라면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카페에서 멸균과 살균 중에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는 가격을 또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가격. 우리가 커피를 선택할 때도 가격 포션이 되게 크죠. 왜? 커피 기계도 가격 포션이 크고 냉장고도 가격 포션이 크고 인테리어도 가격 포션이 크고 블렌더도 가격 포션이 큽니다. 그러면 결국 어때요? 싼 거는 맛없고 비싼 거는 맛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걸맞는 제품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 환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살균이라는 거는 유통기한이 짧아요. 살균은 멸균은 유통기한이 길어요. 그러면 내가 이 환경 자체가 하루에 우유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양을 예측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어느 날 많이 나왔다가 어느 날 적게 나왔다가 그러다 보면 살균은 어떻게 해요? 재고 부담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에 비해서 멸균은 어때요?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어떤 좀 그런 걸 안정적으로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관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재고 관리가 하기가 힘들다면 멸균을 저는 추천하고 싶고 그러나 그런 재고 관리를 해서 하루에 쓸 양을 좀 일정하게 할 수 있다면 어때요? 살균을 써도 쓴 것도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때요? 재고 관리, 유통 관리 분하고 그다음에 가격 요 포션을 가지고만 결정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접 살균이랑 멸균 우유를 가지고 카페 라떼 대한민국 제2 메뉴죠, 그죠?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살균과 멸균의 맛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균 오일로 제가 거품을 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멸균 우유로 또 거품 한 번 더 내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라떼를 한번 만들어서 맛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균 우유로 라떼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살균 우유부터 한번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뭐 이걸 늘 먹어왔기 때문에 제가 맛을 봤기 때문에 제가 뭐 이 메뉴를 뭐 즐겨 먹진 않지만 저는 항상 맛을 봐야 되니까 제가 항상 이게 먹어왔었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멸균 우유. 불명이 두 개가 같지가 않습니다. 불명이 이것도 맛이 있냐 이것도 맛이 있냐고 봤을 때는 저는 두 개 다 맛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저는 그렇게 즐겨 먹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제 방송에서는 제 개인적인 얘기는 크게 중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멸균 우유? 이게 조금 더 바디감 좀 묵직하고 이게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에요. 얘가 좀 더 우유 맛이 많이 나는 느낌이고 얘가 좀 더 커피랑 어우러지는 느낌이고 근데 진짜 맛의 차이가 크게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생각을 하거나 신경을 써서 먹어야지 느끼는 정도고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똑같다고 느낄 것 같아요. 선생님 질문이 생겼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네. S사 우유와 M사 우유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세요? 아니 뭐 그렇게 꼭 굳이 S, M사 합니까?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서울 매일 서울 매일 썼는데 제가 이게 서울 우유 쓰는 이유는 어때요? 제가 서울 살거든요. 서울 살기 때문에 서울 우유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 매유를도 써요. 왜냐면 매일 쓰고 싶었어. 그래서 매유를 씁니다. 농담입니다. 자, 저는 두 개 우유를 제가 써본 결과로는 어느 것이 더 좋다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제가 써보니까 거의 공법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서울 우유든 매일 우유든 저는 둘 다 추천하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께서 편한 어떤 고려를 하시는데 그냥 쓰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써본 결과로는 뭐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저도 교육을 하고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데는 쓰면 어느 걸 우유든지 상관없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살균을 쓰든 멸균을 쓰든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그죠? 맛있는 커피를 위해서. 우유한테는 미안하죠. 왜냐 우유는 열을 가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에스프레소 진한 커피를 그냥 먹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 우유의 힘을 빌어서 제가 커피를 마시는데 우유한테는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대단히 고마운 소중한 저는 재료입니다. 살균이 좋으냐 멸균이 좋으냐 이런 얘기보다는 저는 여러분께서 드셔보시고 나는 멸균이 너무 맛있어 그러면 자신 있게 쓰시라는 거 나는 살균을 먹었더니 살균이 더 맛있어 그러면 살균을 쓰시라는 거 여러분들의 의견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커피 요리사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그 식당에 가서 맛있는 요리를 보러 갑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재료에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이 그 자신감 있는 바리스타가 해주는 커피를 맛있게 먹어주세요. 그러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이순의 구석구석 커피. 뭐라고요? 이순의 구석구석 커피. 뭐라고요? 이순의 구석구석 커피. 이순의 구석구석 커피.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너무 짱이에요.